오늘도 산에 와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단풍을 이렇게 다 들고 낙엽은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뭐 이제는 느기산행도 거의 마무리를 그래도 올해 늦게까지는 안 거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가다바리 버섯이 많이 올랐네. 이게 뭐 헐크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 틀려요. 지방마다 부르는 게 아주 지금 상태가 다 좋은 그런 상태네요. 아주 좋죠. 아직 비가 없고 이렇게 비가 와서 물은 좀 먹었는데 아주 상태 최고입니다. 얼마나 먹었으면 아주 최고의 버섯인데 물이 좀 먹었어요. 아, 좋네요. 이제 조리대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데는. 그렇죠, 여기 하나 있죠. 아, 여기도 뭐 다 물을 먹고. 근데 하나가 딱 올랐네, 어때요? 그리고 여기는. 벌써 썩어서 내려앉았죠? 아 참 아깝습니다. 올해같이 보기 힘들은데 참 아깝습니다. 아 이건 아주 A급이네요. 물도 별로 안 먹고 색깔은 좀 뭐 우에는 뭐 안 맞을 수가 없으니까 비를 맞아서 색깔은 약간 이제 검은칙칙해 보이는데요. 아주 A급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또 은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깝죠? 이제 뭐 무리야 잔뜩 먹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 거니까 뭐 그건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뭐 이런 거라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많이 보여주질 않아요. 아, 참. 이 쌀이 벗으신 눈에 딱 먼저 띄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또 이렇게 나 있네요. 벗으신 뭐, 아래쪽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먹었다. 너무 예. 하여튼, 그래도 뭐, 하여튼, 또 열심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이렇게 보여주면 이 언저리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아 여기는 위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성장을 멈췄네요. 여기 지금 동물길이거든요. 동물길인데 아 이렇게 올라오면서 성장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나있죠. 뽀얗고 오는 물을 좀 먹었네요. 어 여기 동물길인데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 이렇습니다. 다 밟고 이래가지고 더군다나 동물들이 밟아가지고 다 쓰러져 있어요. 지금 쓰러져 있고 덜렁덜렁하죠. 다 덜렁덜렁해요. 이 동물들이 다니면서 이게 저기 다 밟아서래. 이거 아 참 뭐 이렇게라도 보여주면 힘이 들드는데요. 아 너무 안 보여주니까 아 힘들어 들고 아 여기는 뭐 상두버섯이 엄청 올랐네요. 아, 지금 아주 깔끔한 게 좋은데요. 아 지금 이 상두버섯이 깔끔하게 좋지만 시청자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하얀 거 보이시죠? 송입니다. 올해 송이를 한 개도 못 봤어요. 제가 또 뭐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송이 와서 가지도 않았지만 지금 여기 이동 중에 있는데 송이가 하나 이렇게 보이네요. 상당히 사이즈도 좋죠?
조언해야죠. 좋습니다. 아주 일등품이네요. 사이즈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 올해 송이 처음 봤습니다. 참 좋네요. 이제 이 자리가 제가 지난해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송이 하나가 520g 나간 거 제가 한번 지난해 올린 적 있을 거예요. 거긴데 올해도 하나만 딱 보이시네요. 지난해 뭐 몇 개 났더니 올해 하나만 보이시네요. 송이 하나가 520g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건가요? 제가 작년에 이곳에서 520g짜리를 채취를 한 곳입니다. 또 이제 하나를 보여주니까 요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새로 저기 좀 보세요. 저기 하나 보이시죠? 떨렁 서 있죠? 이게 떨렁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떨렁 서 있죠? 어우, 이건 뭐 굉장히 큰데요? 어휴, 하나가 뭐 요즘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이야, 굉장하네요. 저것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니까? 허옇게 보이네, 저거는. 어떻게, 가시. 이렇게 생겨서 허옇게 보이네요. 이야, 오늘 귀엽고, 등이 같은 걸 만났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근데 어우, 이건 굉장히 커요. 대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뽑아놓으니까 이러네. 아, 근데 물을 먹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것도 뽑아야 되겠죠. 참, 물을 먹었어요. 저거의 거는 물을 안 먹었네요, 보니까. 아, 좋네, 저거. 올라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이죠. 다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버릴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것도 다발인데 굉장히 크네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또 이것을 일단 뽑아내고 기회가 되면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이가 어떻게 한 다발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굉장하죠? 이야, 금년에 이런 능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능이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네요. 하여튼 또 잘 챙기고 또 이 언저리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죠?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한 다발이 올라왔어요. 한 다발이 올라왔는데 다발릉인데 여기 물이 다 먹었죠. 물이 먹고 아 참 안타깝네요. 아 긴장합니다. 이것도 엄청 큰데요. 물이 다 먹었습니다. 여기 내려놨죠? 이쪽에 내려놨죠? 물 먹는 건 뭐 천재지변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아 이거 한번 진짜로 해보고요. 이런 거는 뭐 물을 별로 안 먹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래 보면 물을 별로 안 먹었어요. 많이 안 먹고 아주 상태 좋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곳은 물을 잔뜩 먹기도 하고 이거 많이 안 먹어봤어요. 같습니다. 이거 아이고 아 깊이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이걸 채취하고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따로 한 30여 년 여기서도 모래같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10월 20일이 넘었는데 단풍 들은 것 좀 보세요. 단풍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나무들이 나무잎은 다 떨어졌죠. 아 이런데 올해 그 눈능이가 나요. 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이가 안 나는데도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잘 보셨는지 또 힐링은 되셨는지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